네, 반갑습니다. 열펌핀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펌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마른 모발에서 봐도 곱슬에다가 머리는 손상이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모발 진단입니다. 모발 진단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게 샴푸예요. 네, 지금 1차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열펌에 있어서 지금 매직 세팅을 하실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아쿠아프루틴 A로 지금 고객님 모발을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시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수분이 닿으면 곱슬곱슬해지는 친수성 곱슬이에요. 거기에, 1년 반 전에 그 세팅을 하셨던 모발인데 약간의 데미지만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자,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피카에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아쿠아프루틴 A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10분 방치하고 나면, 네, 요 상태에서 전처리제 없이 저는 C1,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펌을 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예, 여러 가지 단백질을 포함해서 하고 시술 후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 사이에 벌써 환원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pH 9.5짜리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자, 제가 빗질을 모발이 어떻게 해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듬뿍듬뿍 도포하겠습니다. 네. 얼마큼 도포하시나요, 강사님? 그러는데 그냥 편안하게 원장님들 기존에 하시는 것처럼 듬뿍듬뿍, 예, 환원제는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pH 9.5짜리 C1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처리가 없어요. 또 열처리를 10분 하고 있어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처리 10분 끝났어요. 끝나고, 자, 환원제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나오긴 나왔지만, 약간 그 늘어지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깊은 연화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pH 9.5짜리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에다가 케라틴 핫 오일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자, 머만들의 생각은요. 연화를 보실 때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깊게 보셔야 돼요. 예, 모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환원제를 충분히 넣어주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겁이 나니까 그냥 약한 걸로 계속 계속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머리가 미쳐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 연화는요, 빨리 깊숙하게 확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단칼에 슉! 되듯이 SS 결합을 끊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한 펌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연화 보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네, 자, 피카와 함께 하시면 연화도 짧고 쉽게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머만드라고 한번 해볼까요? 따라오세요. 네, 지금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연화하고 나와서 보시면, 예, 모발이 어때요? 짱짱해요. 짱짱하고 굉장히 잘 됐어요. 자, 연화하고 나왔을 때 곱슬머리는 젖어 있을 때이 곱슬이 나타나면 연화가 안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냥 잘 펴졌죠? 네, 이렇게 되면 연화가 깊숙이 잘된 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일단 우측 파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숱도 많고 곱슬이고 하셔가지고요. 자, 폴리입니다. 너무 옛날부터의 그
너무 강한 곱슬은 싫어하셨어요. 웨이브도. 그래서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건조는 제가 만약에 조조를 한다면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해요. 자 여기서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되겠죠. 자 아이롱을 이렇게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이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젠 잘 하실 수 있죠. 모만들 따라서 하시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자 끝이 들어가는데 층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끝도 틀리겠죠. 그래서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아직도 끝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끝이 이쪽에 있는 끝은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초씩 이렇게 뜸을 들여주면서 하시면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네. 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살짝 자르주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보이시나요? 와우!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는 제 생각에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은. 그래서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너무 재밌어요. 피카는 이 봉이 길고요. 덮개 아이롱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아이롱 펌 할만해요. 네. 제가 막 고수 같죠?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원장님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손에만 익으면, 얘만큼 편한 게 없어요. 네. 거의 실패도 없고요. 연화에서도 저처럼 미친 연화.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이 쉬워집니다. 자 이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놀아요. 네, 이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탄력을 볼까요? 촥! 와우 멋있죠? 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22mm로 네, 수분 한번 끝까지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건조되게.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와우 올라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렵다, 아이롱이 어렵다 하시지만요. 머만들하고 같이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다릴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한번 또 다려주시고 천천히 돌려주시면 웨이브도 탄력이 있고요.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시면 예, 아이롱에 있어서 아이롱 펌에 있어서 실패가 거의 없어요. 자 연화도 깊게 받겠다. 덮개 아이롱도 있겠다. 피카의 롱 아이롱도 있겠다. 너무 쉽게 빨리 예, 윤기 있게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어만들 강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윤기가 나냐 그러시는데요. 저만 따라오세요. 윤기 있게 탄력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벌써 딱 떨어진 느낌이 나요.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은 케라틴 폴리로 해주세요. 네 물 분사하지 마시고요. 케라틴 폴리 네 요걸로 하시면 안전하게 컬도 강화력이 있고요. 탄력 있게 나오면서 원장님들한테 그 수분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도 주실 거예요. 자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22mm. 자, 여기서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이제 날아가죠, 수분이. 네, 이렇게 해서. 자, 수분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아이롱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빗하고 아이롱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죠? 네. 자, 톡톡톡 하고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릴렉스하게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요? 돌돌돌이에요. 네, 굉장히 쉽죠? 네. 피카의 롱 아이롱하고 같이 덮개 아이롱하고 사용하시면 머만들처럼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처리도 없겠다. 연화도 깊게 잘 보겠다. 아이롱 기계도 길고 또. 자, 원권 아이롱에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예, 컬도 탄력있게 잘 나와요. 네, 빠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뜸을 들여볼게요. 벌써 아이롱에서 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놀기 시작해요. 자,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서, 타올로, 예, 물, 샴푸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내고, 지금 타올 드라이만 물기 제거를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 네. 거의 이제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오, 확실히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자, 멋있죠? 예, 저 이렇게 하고 나면요, 뿌듯뿌듯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어때요? 굉장히 탄력이 있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한번 또 볼까요? 자,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네, 굉장히 탄력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피카의 새로운, 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이렇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손방울에서 이쪽으로, 네,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네, 컬이 더 훨씬 더, 네,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파트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이 웨이브가 있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네,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컬이 더 쉽게, 네, 됩니다.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도 반으로 나누셔가지고요. 자, 시작하는 부분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공도 길고 하니까 매직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은 또 축으로, 이쪽은 또 어떻게요? 자, 이렇게 잡으셔서 반대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싹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쉬워요. 볼륨 매직기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컬이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